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시를 잊은 그대에게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강의라는 책이고요. 저도 이제 공돌이다 보니까 시라는 거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책 같은 거는 읽지만 시를 보고 한 번도 이렇게 감동을 받아본다거나 이거 좋다 이렇게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 추천을 제가 아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책 추천을 좀 부탁받았을 때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 사람이라는 건 다 다르고 책이라는 건 너무 다양한데 어떤 특별한 모두한테나 다 적용되는 좋은 책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시를 접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요 책을 보고서 제 마음에 드는 시인을 딱 한 분을 찾아버렸어요. 작가는 이제 정재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공대생들을 상대로 문학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게 책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장부터 제가 질질 짜버렸습니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와 역시 처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뒤까지 읽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건지. 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 흔들리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님, 갈 때.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심지어 등단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울컥해요. 진짜 저는 신경님이라는 분을 전혀 몰랐어요. 정말 나중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 시를 읽어버리고 완전 감동했어요. 완전 공감했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어떨까 너무 궁금해지는 정말 대단한 시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제목에 가난한 사랑 노래 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이제 부제도 와 이걸 보면서 진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범대원의 뭐 호각 소리 두 점을 치는 소리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느끼는 이런 사람 인간의 이제 보편적인 감성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다른 좋은 글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게 또 있었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담은 채 술국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내는 나는 싫었다. 아버지는 종종 장바닥에서 품삯을 잃은 광부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 핫바지 춤을 추기도 했다. 빗바들어 와 사랑방에 죽치고 앉아 내게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화약 장수도 있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필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빚을 질 짓을 하지 않고 취한 색시를 업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오히려 장하다고 했고 나는 기고만장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겼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일생을 아들의 반면교사로 산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다가 놀란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 있어서 취한 색시를 안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있게 광산에서 돈을 뿌리던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의 인사동에서 종로에서도 제대로 귀 한번 못 펴고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신경림의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시입니다. 와, 그냥 이 시는 그냥 읽다가 이 시는 도대체 누가 썼나 했더니 또 그 신경림 그 시인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을 굉장히 잘 반영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이제 읽히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의 관계는 존재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 시 한 편을 읽었는데 뭐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면서 또 제가 또 저의 아버지의 생각도 많이 나고, 저는 아직 그 자식을 가져보진 않지만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난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고민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나서 일전에 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경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이 신경림 씨 전집 해가지고 두 권이 있는데 제가 이게 대충 봤어요. 근데 시를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나중에 읽든지 해야겠다 해서 있어요.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은 도서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권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1권만 빌려왔는데. 그래서 다른 책을 신경님 작가님 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요 책이 있어요. 요건데 뭐냐면 신경림 시인이 가려뽑은 인간적으로 좋은 글, 뭉클이라는 책입니다. 2017년 4월 5일에 나왔네요. 되게 예쁘죠? 이 글들은 별로 이렇게 뭐 연관성이랄 거는 없고 그냥 편하게 짤막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분이 써주셨냐면은 뭐 많은 분이 있지만 최인호, 신영복, 김수환, 법정, 손석희, 이혜인 외 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꽃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되게 좋은, 참 그 요거는 이제 시는 아니고 산문집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소개해드리는 소설은 뭐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되게 약간 좀 그러니까 머리 아픈 내용도 막 간혹 가다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읽기 곤란한 그런 책들도 많아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감성으로 이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또 이성과 감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물론 좋은 책은 둘 다 만족시키는 거겠죠. 둘 다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만족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책을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지 참 봄이라는 계절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공대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맨날 수학 문제 풀고 이렇게 미적분하고 막 방정식에 맨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이성적인 사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만 하다 보면은 머리가
쉬어줘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잖아요. 또 이성을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물론 뭐 영화나 이런 걸 또 볼 수 있지만은 요런 책을 또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좀 식히면은 좀 세상을 보는 좀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요 공대생 분들한테 좀 추천합니다. 제가 또 그 공대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읽기가 접근성이 매우 좋다. 예, 강추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